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수임이 영어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33강. 오늘은 상키사가 되겠습니다. 상키사. 여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코끼리죠. 코끼리. 예, 아쇼카 석주가 여기는 이제 대개 보면은 아쇼카 그 석주 기둥에 보면은 제일 위에 꼭대기는 사자인데 여기는 이제 코끼리가 이제 조각이 되어 있죠. 상키사는 상카시아라고도 하죠. 상카시아 또는 뭐 상카사. 에이션 시티 인 인디아, 이제 인도의 고대 도시고, 시티 came into monsoon at the time of Gautama Buddha. 부처님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죠. According to Buddha source, Buddhist source, this 30 leagues from Savatthi. 그러니까 이제 상키사는 고타마 부다 시대에 유명해졌고, 불교 소식 등에 따르면 그곳은 사와띠에서 한 30리그였다. 사위성에서 그렇게 이제 멀지 않는 곳입니다, 사실은. 아쇼카 왕이 이곳을 개발하고, 코끼리 그, 유명한 아쇼카 기둥 중 하나를 설치했고, 코끼리를 조각한, 부처님의 방문을 기념하는 사리탑과 이제 사원을 지었죠, 아쇼카 대왕이. 그리고 이 사원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사원으로도 이제 위샤리 대비의 사원으로 존재합니다. 라는, 그리고, 위사리 대비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어머니에게 주어진다고 이제 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현재 이곳에는 오래된 그 사찰, 사원 유적과 불교 그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상당히 그 교통이 안 좋습니다. 그게. 가기도 어렵고 시설도 많지 않아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알렉산더 커닝엄이 1842년에 이제 이곳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87년 후 아나가리가 담마팔라 스리랑카 출신의 이제 인도 불교 성지 보호자가 영적 탐구를 위해 이곳에 이제 뭔가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상키사로 왔다는 얘기. 1957년 반디타 마다바와이타 위제소마 테로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몇 년 동안 상키사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불교 학교를 이제 지어가지고 운영을 했고, 상키사는 현재 파루카바드 지구에 있는 태간에서 서쪽으로 23마일에서 남쪽이면 뭐 그쪽에 이제 있고, 저도 몇 번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도 그 불교 역사상 또 부처님과 관련된 중요한 이제 성지이지만은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대개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은 사위성을 들렸다가 그냥 여기는 빼버리고 그냥 바로 저 아그라로 이제 바로 가는데 그래서 조금 뜸하다. 그리고 이제 ancient Buddhist event at Sankisa에서 있는 고대 시대 불교 행사는 3장에 기록된 진술과 주장으로 명성하다가 간담바 나무 아래서 쌍둥이 기적을 행한 후 부처님께서 타비 탐사에서 아비담마 삐딱가를 살법한 후 부처님이 지상으로 돌아온 것은 상키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비담마 삐딱가, 이 구사론이죠. 구사론. 도솔천에 올라가셔가지고 구사론을 설하고 내려올 때 이 상키사로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도솔천에서 이제 돌아가신 마야 대비를 위해서 이제 구사론을 설하고 내려 이제 이 지구촌으로 이제 올 때 다소 뭐 전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려올 때 이제 목관리, 목관련 사와띠에서 그 사위성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중에게 자신이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이쪽에 갔다가 이제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 그들은 상키사로 이제 향했어요. 목련존자가 그 사위성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도솔천의 어머님에게 구사론을 사라고 상키사로 내려오니까 내가 갔다 오겠다 하고서 이제 스님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상키사로 갔고, 부처님의 강림은 마하 바와라나 축제의 날에 일어났다. 사카는 시네루에서 지구로 부처님의 하강을 위해 세 개의 다리를 제공한다. 전설적인 얘기지만 오른쪽에는 신을 위한 금사대가 있고, 왼쪽에는 마하 브라마와 그의 후계자를 위한 은색 사다리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부처를 위한 보석 사다리가 있었다. 모인 사람들은 30리그를 돌며 땅을 대답했어. 위로는 9개의 브라마 세계의 세계와 아래로는 아비치가 아비지옥이 분명히 보였다. 부다는 그런 이제 뭐 이런 그
천신들과 이제 동행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리불 존자는 그를 처음으로 이제 사리불 존자도 이제 거기 갔죠. 사리부타. 사리불 존자가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내려오는 것을 이제 영접을 했다, 환영을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그 이제 설법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여기도 이제 여기서 또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고, 이때 파로 솔라사 자타카는 대중에게 그 자타카 얘기를 들어보면 사리부타의 비할 데 없는 지혜를 선포하기 위해 설법을 하셨고, 부처님께서 상께사에 강림하신 것은 목갈라나가 이디에서, 아누루타가 심신에서, 또 푼나가 설법에서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정해서, 부처님은 사리부타에게 자신의 지혜가 빛날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사리부타에게 물었습니다. 사리부타 숫다의 시작 단어는 뚜지따 이러한 혈통을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도솔천 얘기가 나오고, 당시에 뭐 대중들은 그 이제 그 이해를 못하지만 사리불 존재하는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상기사의 성문 부지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지점 중 이제 하나이고, 모든 부처는 아비담마를 설한 후 그 자리에서 인간계로 항한다. 부처님은 이제 제단으로 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비담마를 이제 도솔천에서 설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인간계로 다시 하강을 해가지고 상키사에서 부처님은 제따와나 기원정사로 이제 가셨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범인들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이제 우주시대입니다. 우주시대. UFO를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지금 시대가 됐는데, 부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도솔천에 이제 갔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숙제입니다, 숙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을 두고 갈수록 이제 앞으로 그 연구 대상이 이제 되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